처참히 무너진 잔해들 사이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달려가 보니까 무거운 콘크리트 벽 아래 갇힌 고양이가 울면서 애처롭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죠. 구조자가 막대기를 이용해서 고양이 주변에 있는 잔해들을 좀 치우기 시작했는데요. 고양이는 다행히 구조가 되었고 이불 속에서 또 안정을 취했습니다. 털이 다 뽑힐 정도로 심하게 다친 다리는 급하게 남아 면으로 지금 감싸 놓은 상황입니다. 아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네, 잔해들 사이에서 고양이 한 마리 구조되는데 또 커튼을 부여잡고 나오지 않으려는 모습이 보여요. 희둥그레진 눈으로 건물 안을 계속 쳐다보면서 왜냐? 바로 그 안에 자신의 주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떡해. 무거운 철근이 덮친 이 고양이 또 앞발을 버둥거리면서 나오려 애써 보는데 이것도 속수무책입니다. 구조대원 여럿이 붙어서 고양이를 구조하는 데 힘을 써보는데요. 대지진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난 이곳에서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잔해 속에 파묻힌 강아지, 고양이들도 구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유, 세상에 자기 주인이 있다고. 아유, 참. 자, 다른 현장에서는 구조된 한 고양이가 축 처진 채 구조대원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인데요. 구조대원은 고양이의 입과 코에 산소를 씌워주면서 심장을 계속 주물러 줍니다. 천만다행으로 의식이 돌아온 고양이 주인의 품에 다시 안길 수가 있었습니다. 고양이뿐만 아니라 강아지도 잔해 더미 속에서 묻혀 고개만 내민 채 구조대원이 주는 물을 허겁지겁 마시고 있고요. 강아지가 움직이다 행여나 뾰족한 철근에 찔릴까 꼭 부여잡고 천천히 잔해들을 치우면서 이내 무거웠던 잔해들 속에서 강아지가 빠져나옵니다. 경주도 현재 지진 피해로 병원에 있어서 당분간 이웃들이 이 강아지를 돌봐줄 것이라고 합니다. 대지진 이후에 아직도 크고 작은 여진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 사망자가 2만 명이 넘었습니다. 더 늦지 않게 모든 생명이 희생되지 않고 기적적으로 구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